Emerald boy? Yes! Really? Oh my god! Wow! My god! 와, 이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에메랄드 보아? Yes! Really? 와, 여러분, 지금. 와, 여러분들, 진짜 야생 트리보아. 에메랄드 트리보아. 자, 피터가 지금 잡으러 가는데, 저기 있대요. 이야. 여기 있어요. 와, 저기 있네. 엄청 높아요. 지금 피터가 여기 있는데, 저 정도 높이면은 한 5m 이상 될 것 같은데, 이야. 좀 있으면 들고 올 것 같습니다. 저기를 나무를 베네요. 이렇게 나무를 베서 쓰러뜨린 다음에 잡는 것 같아요. 오늘 야간에도 이렇게 뱀을 이렇게 중간중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와, 운이 좋다. 와, 우와, 와, 여러분들. 자연 그대로 있는 에메랄드 트리보아입니다. 와, 수리남에서 이거 볼 줄은 몰랐네. 얘가 이빨이 엄청나게 크고 날카로워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한 아성체 정도? 베이비에서 조금 더 큰 사이즈? 와, 눈이 엄청 매섭죠. 근데 아직 이게 발색이 이렇게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영롱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 색깔이 초록색깔이어서 이 나뭇잎에 좀 약간 은신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와, 발견했어요. 오케이. Yes. 야, very nice. 와,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걸었고 차로 이동하면서 나무 위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트리보아들이 있고 나무 위에 사는 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근처에서 이제 강가 근처, 하천 근처에서 아나콘다도 가끔씩 출몰한다고 하는데, 뱀 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뱀이에요, 이번에. 저쪽 불빛 비추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형도 그렇게 하고 있고, 피터 형은 저기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소시지에다가 그 사연 씨가 가져온 그 비근장 그냥 넣어서 먹어요. 초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인기 많네 이거. 제가 좋았어요, 한국에서.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해요. 타네요. Delicious. 자, 다시 달립니다. 이번에 제발 도착하기를. 지금 또 후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 거지? 레인보우 보아라고 했죠? 네, 레인보우 보아. 진짠가? 오, 여기 개구리들이 진짜 많이 웃는다. 운다. 오, 소리 난다. 자왁 소리 나서 빡. 와, 자이언트 왁시 몽키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 딤형이 좋아하는 자왁 소리가 났습니다. 신기합니다. 와, 여기 진짜 그 차 타고 이동하면서 생물 관찰하는 진짜 아마존 익스프레스예요. 아마존 익스프레스랑 사파리랑 합쳐놓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진짜 자이언트 왁시 그 개구리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황소 개구리도 있는 것 같고, 개구리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형 진지해졌어요. 지금 뱀 찾다가 갑자기 개구리로 전환. 파충류 양소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형이 역시 우리 피터 형 제일 앞서서 갑니다. 지금 번식 기어가지고 저기 위에 높은 곳에 있다가 애들이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바닥으로. 여기서도 운 좋으면 보겠구만. 여기는 뱀이 있어서 부츠 신고 들어와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 여기를. 어? Nice place, 아나콘다. 아, nice place, 아나콘다? Yes. 아, 아나콘다. 아나콘다 있을 것 같다는 굉장히 좋은 장소래요. 저기 드디어 우리 피터 형이 오시네. 진짜 뭔가 손에 잡았는데? 오! 와! 와! 진짜 잡아왔다. 아, 저 형은 진짜 미쳤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같은데? 진짜 미쳤어. 와. 우와, 색깔 봐봐. 이거 되게 영롱한데? 와. 지금 갓 잡아온 사이언트 왁시 몽키입니다. 발색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인데, 와 진짜 피규어 같지 않아요 눈이? 진짜 놀랍다. 이거 자연에서 이렇게 잡는 게 참 신기하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오늘 와 이날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바이칼라 이 친구들은 우리 김형이 아마 데려갈 예정입니다. 야 얼굴에 가보자. 한번 얼레골 올라가 봐라. 오, 오, 어 차가워. 야 내 안경 줘. 났다. 그리고 여기 형이 지금 카이만 악어가 있다는데 where? 어디요? 아 스몰. 어. 어 잡아봐야겠다. 와우, 어메이징. 와, 큐트. 베이비, 베이비. 여러분들, 지금 삐뚱이 또 악어 잡아주셨는데, 이게 정글에 사는 카이만 악어입니다. 와, 어, 너무 쉽게 잡으셨네. 그럼 아까 그 둔봉에도 있었겠어요? 네,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오, 근데 얘 너무 말랐다. 잘 가고, 반갑다. 어, 많이 커서 2m까지 커라. 드디어. 야야야. 이번에는 뱀이네. 오. 오. 우와. 바이퍼입니다, 바이퍼. 저 머리 쪽에 삼각형 뱀인데, 야. 오, 아직까지는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되게 천천히 갑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유혈모기 정도? 어, 그 정도 돼요. 가까이 가긴 싫습니다. 왜냐면 독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야 어제 자연에서 에메랄드 보아를 한 마리 잡고 나서 뭐 독사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뱀은 언제 어디서든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음집으로 여기 수리남에서 어떤 뱀들을 볼 수 있는지 모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짐 형이 뭘 잡았다고 저기서 가져오시는데 뱀 한 마리를 어디서 잡아오셨거든요. 근데 얘가 우와, 아 얘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하는데 오 계속 물려고 합니다 얘가. 오 야,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진짜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입을 쫙쫙 벌리네 얘가. 얘가 실제로 아마 작은 곤충들이나 작은 설치류를 잡아먹고 살 거예요. 우와 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려고 합니다. 하이 하이. 아, 아, brother, what is the name? It's a green fine snake. In Suriname, we call this sweepy. 아, green sweepy. Small mammals, frogs, small lizards. 아, 작은 뭐 개구리라든지 작은 어, 리자드 뭐 그런 도마뱀들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이러면 계속 물어요. 하이 하이 하이. 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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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역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뱀을 발견하는 게. 오, 뭐야? 뱀 맞아? 스네이크? 스네이크? 와. 이지, 이지. 러스터, 러스터. You have to go easy, bro. Like easy. But yes, yes, yes. Oh. Sorry, sorry.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다크 사이즈라고 합니다. 지금 얘가 얼굴을 저를 보고 있는데 대박이죠. 와, 처음에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차 달리다가 내려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로는 약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움직이면 저를 물 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Don't move. Don't move.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하냐면 오 오. 와! 야! 와!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약 2m 정도 되는 뱀인데, 이게 다 큰 사이즈이고, 대략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자연에서 이제 나무 위에서 보통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쥐, 뭐 도마뱀, 뭐 개구리 다 잡아먹는데요. 오우, 써. 오, 또 뱀이 또 나타났어요. 무슨 뱀이야? 오, 다른 거다.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이번에 색깔 뭐야. 우와 우와, 빅터 형이 또 잡았어. 우와 우와, 아까랑 같은 뱀이네요. 오
얘가 진짜 사납거든요. 얘가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여서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쏘거든요. 쳐줘야 돼. 피터 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오케이. 오! 오 마이 갓. 아! 야!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보셨죠? 뱀이 공격을 해서 딱 렌즈를 딱 물어가지고 렌즈에 침 묻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뱀을 보는데 와 정말 신기합니다. 또 다음엔 어떤 뱀이 나올지는 몰라요. 와 진짜 계속 나오네. 아, 눈 감고 있었는데 와 오 오 이거는 색깔이 아까랑 다르다. 어 저 지금 자다가 일어나는데 지금 곳에 또 한 마리 또 잡아놨습니다. 와 이쁘다. 와 진짜 이번 콘텐츠는 진짜 약 한 3일 정도 한 길로만 다니면서 어떤 생물들 보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아구티라는 동물이 지금 저쪽으로 뛰니까는 저 형이 갑자기 총을 들고 막 뛰어서 나왔는데 아구티가 도망갔어요. 아구티는 여기에 사는 이제 집가 동물이거든요. 식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죽었다. 와, 약 3시간 전에 몇 마리 보고 나서 단 한 마리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엄청 힘들어하네요. 역시 생물 관련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잡혀야 그리고 눈으로 보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침체된 분위기? 아 진짜 뱀 이거 먹어 모르겠다. 이제 빨리 집 좀 갔으면 좋겠다. 내일도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와, 오, 와, too big. 와, 오, 여러분, 오, 여러분, 와, 여기, 어, emerald tree boa? Yes, emerald tree boa. 와, 여러분들, 지금 야생에서 제 emerald tree boa를 발견했습니다. 와, 엄청 크네. 어, 얘는 지금 비교적 좀, 오, 야, 얘 쳐다본다. 어떻게 잡지? 여러분들 지금 엄청 큰 트리보아를 지금 한 마리 발견했는데 저번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트리보아랑 다르게 얘는 낮은데 엄청 큽니다. 어, 좀 더 클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성체에 진입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수리남에서 인기가 많은 그리고 멋있는 뱀 중 하나일 건데 지금 촬영은 지금 뱀 촬영은 지금 7일 거의 8일 9일째 하는데 우와 이렇게 멋있는 진짜 처음 봅니다. 이거 어떻게 잡냐? 오 마이 갓. 와! 우와. 오 마이 갓. 와 이빨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이빨이 엄청 커요. 어 마이. 저를 쬐매고 이게 나달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연에 있는 에메랄드 트리보아를 우와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오! 오! 우와! 오,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It's a boa constrictor. Constrict? Yes, yes, yes. 아, 이거 레드테일 보아네. 우와, 지금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대서 발견한 건데 입궁개미들이 엄청 많거든요. 레드테일 그 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테일 파이톤이 있는데 얘는 레드테일 보아입니다. 와 이렇게 자연에서 입궁개미라 이게 발견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작은 사이즈인데 베이비 같아요. 이거는 와 신기합니다. 와 진짜 미쳤네. 와 여러분들 물가 근처에서 아나콘다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근데 크진 않아요. 지금 베이비 사이즈 같은데 오 이거 엄청 민감하네. 지금 그린 아나콘다 지금 베이비를 발견했는데 이 친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진다고 하는 그 아나콘다이지 않습니까? 오야 도망간다. 오 마이 갓.
앞으로. 정말 멋있는 친구를 지금 발견해서 기분은 좋은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도구 하나도 없고. 근데 얘가 다 크면은 약 7m 정도, 최대 사이즈 뭐 한 8m 정도라고 하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성인분들이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해지는 그런 뱀인데, 와, 우리 디님 조합이 최고다. 보이십니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비로운 그 아나콘다를 지금 수린 안에서 만났습니다. 오, good, very nice, bro. 오케이. 만나서 반가웠다. 오케이. 바로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마라 낚시를 할 건데, 아, 상태가 지금 날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뭐야? 와! 와, 트라이어! 와! 오 마이 갓! 아이마라, 아이마라! 와!